자, 전화에 대해서 좀더 보충한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하고, 우리 책에서는 석유의 정자와 전화에 대한 3.3의 1이 디스틸레이션, 3.3의 2가 전화였어요. 그쵸? 거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용어 설명하면서, 녹팅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상연소에 의한 그 설명을 했고, 녹킹 현상이라는 말을 했었죠.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상연소에 의해서 소리를 뻥뻥 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녹킹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첨가제를 넣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쵸? 옛날에는 납첨가제를 넣는데 지금 납첨, 납을 환경 문제로 못 쓰니까 메틸에칠 케톤 같은 걸 지금 넣기도 하는데 또 그런 방법 외에는 근본적으로 계질에 의해서 고옥탄가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옥탄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여러분들 했는데 노말 헵테인을 0으로 이소옥테인을 100으로 엔진 효율을 따지고 내가 만든 저기 증류해서 만든 계질 개솔린이 93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소옥탄을 93%, 노말 헵테인을 7% 섞은 오일을 연소시켰을 때의 출력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의 옥탄가가 93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계질에 의해서 이 옥탄가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첨가제에 의해서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엔 많이 나오는 것이 전화 공정이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옥탄가를 쓰는 것보다는 고옥탄가의 휘발유가 잘 팔리고 비싸니까 우리는 고급 휘발유를 만들기 위해서 정유회사에서는 계질 공정을 전화 공정의 하나로서 더 증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개솔린 연료의 옥탄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지난번에 표준 연료에 대한 정의를 내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긴 한데 노말 헵탄을 제로로 이소옥탄을 100으로 놓고 혼합했던 엔진의 연료 출력의 비율을 옥탄가로 정한다는 얘기를 했고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어떤 성분의 옥탄가가 두 성분의 혼합물일 경우 10대 뭐 90일 경우 이게 이소옥탄 90%일 경우 옥탄가가 90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쪽을 해봤고 자, 일반적으로 저기 가지가 달린 그런 그 탄화수소가 옥탄가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고리형 탄화수소 있는 것이 옥탄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매우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한번더 했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접촉계질. 자, 계질은 계질인데 캐탈리틱 계질이에요. 캐탈리틱이라는 얘기는 뭐야? 촉매를 썼다는 그래서 접촉을 썼습니다. 접촉 계질의 목적에 이런 구조의 탄화수소가 그 합성하려면 고옥탄가의 개솔린을 제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촉매를 쓰는데 우리가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촉매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촉매를 되게 많이 쓰는 것은 이런 알루미나나 실리카 같은 혹은 실리카 알루미나 같은 이렇게 그 고체 저기 뭐야 고체산 고체산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루미늄 코로나 AlCl3 같은 것들이 루이스 애시드로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체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기학에서 보론이나 알루미늄 3족의 원소들이에요. 3족이기 때문에 최외각에 전자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쌍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AlCl3 같은 거 한번 보세요. AlCl3 같은 경우는 이미 3개가 Cl과 함께 6개의 전자 구조를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곳에 전자쌍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루이스 산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본다면은 Al이 자,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Cl의 전자가 하나, 둘, 셋에서 여섯 개가 있죠. 그럼 여기 비어있는 오비탈에 외부로부터 전자쌍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기 거하고 공유된 거하고 외부로부터 두 개를 받기가 쉽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루이스 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고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학에서 벤젠의 친전자성 치환 반응할 때, 그때도 알키라 반응이나 아시라 반응할 때, 전자성을 받아들이는 산으로서 작용해. 여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고체 산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비공유 전자산을 받기가 쉬운 물질이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알루미늄, 실리카, 알루미늄 이거 지지체로서 많이 쓰이는데 지지체로서 쓰이는 거죠. 다른 것도 봐드리게 백금이나 혹은 그 저기 백금과 유사한 레늄 총매 같은 것들을 쓸 수도 있다. 해당 석유의 상업적 증류나 이런 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질 가솔린으로 만드는 것은 옥탄가를 높이는 기술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 아이소파라핀을 갖다가 식 3-2식에서 만드는 공정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큰 거로는 접촉 개질에 의해서 파라핀을 갖다가 아이소파라핀, 즉 가지 달린 산술로 만드는 것이 접촉 개질에서의 목표예요. 그래야지만이 옥탄가가 높은 개솔린을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에서 저렇게 직선형의 탄소 사슬이 그 가지 달린 탄소 사슬로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잘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달린 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옥탄가는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소옥탄을 만드는 프로세스 교재의 식 3-2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방향족 탄화수소 3-3식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주시고 자 주성분인 개질 개솔린의 어떻게 고옥탄가를 만드는가 여기서는 95레지 100 정도의 아주 무지 고옥탄가의 탄화수소 화물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자 방향족 탄화수소가 연료에 함유되어 있을 때 옥탄가가 높다. 그러나 엔진에는 찌꺼기가 남아서 배기가스에 그런 방향족 탄화수소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야? 공회전 시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죠? 자. 스모그 현상의 원인이 돼요. 공회전 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이제 그 공회전 시 이제 배기가스로 나가게 되면은 그 뿌옇게 저기 뭐야 뭐 저기 스모그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따라서 방향족 탄화수소는 개질 개솔린으로부터 그 분리되어져야 돼. 그래서 저기 분리되어 그 연료로서 사용되는 대신 석유학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유를 정제시 생기는 방향족 탄화수소. 우리가 원유 조성을 봤을 때 파라핀계, 나프탄계, 방향족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그것이 딱 칼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유 속에 방향족계가 일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방향족 탄화수소만 분리해내는 기술이 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족 탄화수소만 분리해갖고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돼서 부가치를 높이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에 김수진 교수도 이런 쪽으로 하죠. 원유 속에서 방향족 탄화수소를 분리해갖고 석유화학 원료에 사용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얼마만큼 잘 분리하느냐 추출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이제 전공 분야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공업에서 방향족 탄화수소의 함량을 잘 분리해서 석유화학 원료로 쓰고 자동차 연료로에는 그런 방향족 탄화수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분해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교재 식 3-1식과 3-3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향족은 3-3식, 이소파라핀은 3-2식 그런 저기 그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노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저기 이중결합을 만들고 그런 이중결합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가지를 붙이는 경우죠. 이런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이소파라핀
가지 달린 걸 갖다가 아니 직선형의 탄화수소를 가지 달릴 탄화수소로 만드는 이게 신은 다 유기약 반응이죠. 그죠? 유기약 반응이죠. 먼저 탄화수소만 하면 단일결합을 탈수소 시켜서 이중결합 만들고 이중결합에다가 수소 촉매를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양성자니까 산촉매죠. 산촉매 쓰면은 여기에 붙든지 여기에 붙든지 그래요. 여기에 붙으면은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고 이쪽에 붙으면 이쪽이 카보케타이온이에요. 그러면은 1차 카르보 양이온보다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더 안정해져. 그러니까 끝에 생기면은 그냥 직선형의 사슬이만 늘어지는 건데 2차에 탄소 양이온에 플러스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로부터 알킬 마이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뭐가 만들어졌어? 가지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갈라진 이소, 끝이 갈라졌으니까 이소죠. 노말이 이소로 바뀌는 그런 공정도 접촉계질의 하나다. 예,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중결이 아까 부텐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지금 나름대로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그 환음 저기 뭐야 고리를 만드는 반응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두 분자가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데 고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탄화수소를 만드는 이런 과정. 왜? 이거보다는 이렇게 공용화되는 것이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소 알켄이 아니 그러면 알켄이 그냥 일반 알켄이 그 고리형 구조를 만드는 것이 3-2식이고 3-3식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런 과정을 3-1, 3-2, 3-3식을 봐주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접촉 계질이었고 그러면 접촉 분해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촉매를 써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 석유의 분해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질 개솔린을 경질 개솔린으로 만드는 과정. 즉 중질 개솔린을 개질만으로 고옥탄가의 개솔린을 수요를 다 만족을 못 시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쉬운 방법은 긴 체인에 분자량이 큰 것 갖다가 자르면 돼. 그죠? 잘라갖고 우리가 원하는 탄소수를 만들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중유처럼 탄소가 20개 되는 걸 갖다가 3등분을 시키면은 탄소가 7개, 8개 되는 거잖아요. 그럼 휘발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이 분해 방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분해할 때도 여기 써 있는 대로 개질 공정에서 원료와 생성물의 분자량이 유사한 데 비해서 개질이니까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노멀 헵테인이 이소 옥테넬이 되는 경우는 분자량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분해 공정에서는 원료보다 분자량이 작은 거로 가요. 왜? 20개짜리를 2등분해든 3등분해든 탄소 20개짜리 덩치 큰 놈이 탄소가 7개짜리 분자량이 작은 거로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것이 접촉 분해의 특징입니다. 그죠? 한편 석유를 갖다가 분해한다는 얘기는 접촉 분해에 의해서 분해하는 방법은 캐탈리틱 크래킹. 또 한 번 열 크래킹이 있어요. 서멀 크래킹이 있어요. 열을 가해서 분해하는 방법이 서멀 크래킹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해에는 두 가지 다 접촉 분해와 열 분해가 있다. 첫 번째로 접촉 분해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개솔린보다 비점이 높은 즉 탄소수가 많은 분자량이 큰 그런 유분을 갖다 석유 유분을 촉매를 써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옥탄가의 개솔린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접촉 분해에 의해서 나온 탄화수소를 가지 달린 사슬, 즉 고리형 사슬, 고리형 화합물 이런 걸에서 옥탄가를 높이는데 사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가지 달린 거나 고리형 사슬이 옥탄가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제 아이소파라핀 혹은 반향적 탄화수소 등등을 주로 생성하는 것이 접촉 분해에서 얻어지는 방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우리 책 그림 3회 31식에 나와 있는 유동층법에 의해서 가기도 한다. 프로다이제이션 유동층법에 의해서 혹은 고정화 방법에 의해서 만들기도 한다. 뭐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냥 책에서 한번 봐보면 돼요.
이거 유동층에 대한 반응기 해석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4학년 때, 아니 3학년 2학기 때 반응공학을 해오면은 나중에 그 유동층에서의 반응을 얘기를 할 거예요. 유동층이 상당히 관심을 받는 그런 그 반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환경 쪽에서는 이런 쪽의 유동층 반응기가 활용이 많고, 옛날에 우리 뭐 석탄 같은 거 떼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반응이었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 뭐 유동층법, 이동상법, 아니 고정상법, 이동상법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반응 프로세스 저기 뭐야 그 로우의 형태를 한번 반응기 형태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유동층이 이제 효율적이라는 얘기만 하고 우리는 뭐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유동층법이 어떤 거나 그림이 책에 있는 거니까 촉매 밀입자를 써갖고서 반응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은 책에 있는 그림일 것 같은데 이렇게 글자 그대로 유동 고체 입자가 떠 다니는 거예요. 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매 밀입자가 이렇게 떠 다니고 나름대로 그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이거 같은 경우 수증기를 집어넣었을 때 촉매 입자가 떠 다니면 깊은 우리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저기 뭐야 다른 반응기 여기에서 이제 촉매를 갖다가 재생시켜 갖고 이쪽에서 재생시키고 다시 나중에 집어넣는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뭐 이런 유동층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접촉분해 방법에서 열화된 촉매 입자를 재생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반응시키고 이쪽에서 재생했죠. 재생하는 것을 우리는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생된 촉매가 다시 반응기로 투입돼 갖고서 개질 반응을 시킬 수 있는 분해 반응을 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촉매는 두 유동층 간을 수분 여기서 물기라는 수분이 아니라 미니츠 썸 미니츠 퓨 미니츠죠. 퓨 미니츠 몇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유동사항에 의해서 옥탄가를 높이는 옥탄가가 높은 개솔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접촉분해 방법 중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거 아까 얘기한 접촉 개질이었고 그죠? 지금은 접촉분해인데 접촉분해에서 사용되는 반응기는 유동층 반응기를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층 반응기에는 뭐가 있다? 촉매가 있다. 자 접촉분해 중에서 그럼 촉매는 어떤 것들을 주로 쓰냐? 아까 접촉개질에서 촉매는 뭐였어? 실리카 알루미나 같은 고체산을 썼어요. 백금이나 류늄 촉매를 썼습니다. 여기 접촉분해에서의 촉매는 여기서도 실리카 알루미나를 쓰거나 아니면은 제올라이트 촉매를 쓴다. 제올라이트도 이게 표면적이 넓은 그래서 고체 지지체로서 역할을 많이 하죠. 이런 고체산 여기서도 고체산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이건 하나의 개념도로 뭐 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리카 옥사이드 이게 이제 이런 쪽이네. 그쵸? 촉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큰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까 알루미나 촉매를 썼으니까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접촉분해에 의해서 사용되는 고체산은 촉매였어요. 고체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제 촉매공학을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연구하는데, 우리 이제 유기공학에서는 이런 고체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하지만, 공정상에서는 이런 고체산을 촉매로 써서 효율을 높이는 거에 관심 있는, 물질에 관심 있는 유기공학 중에서는 물질에 관심 있고, 요거는 촉매공학에 하는 사람들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고체산이, 저기 뭐야. 촉매로서 접촉분해에 큰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제 뭐그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공유 전자상을 받는 물질이 산인데 루이스 산인데 바로 이 저기 뭐 알루미나가 그런 고체산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산의 루이스 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써 있네요. 그렇죠? 뭐라 써 있습니까? 그 이들 고체산이 화학 구조는 고체산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루이스 산이다.
그죠? 루이스 한이다. 그러면서 양성자를 제공할 수 있는 브렌스테드 산과는 브렌스테드 산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브렌스테드 산이냐 루이스 산이냐는 관점을 여기서 따질 그런 의미는 없고 그건 특매를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고 여러분들은 루이스 산이 반응계 안에서 존재하는 미량의 그 물과 반응하여서 그 브렌트산으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게 반응이 갈수 있습니다. 브렌트산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양성자성 뭐그 양성자를 제공하느냐 아니면 루이스산으로서 전자산을 받아들이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런 것들이 식 3-4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실리카 알루미나에 대한 반응에서 어디가 루이스산이고 어디가 양성자 브렌스테드 산인가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기를 여기 써 있네요. 올레핀이 고체산과 반응해서 저기 카보늄 이온 그 탄소 양이온이죠. 그것이 생성되고 그러면 거기 카르보 양이온에다가 카즈보늄 이온에다가 카보케타이온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성 질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도 접촉 계절에서 봤지만 탄소 양이온인 카르보 양이온에 새로운 알킬기 음이온이 접촉이 저기 반응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대가 달린 것처럼 접촉 계절에서 여기 접촉 분해에서는 이쪽에 이성질화 현상을 만드는 것의 포인트는 카보케타이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럼 촉매에 의해서 그쪽에 전자성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쏠리면은 이쪽 탄소가 전자가 부족한 탄소니까 카르보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성질화가 되는 그런 식을 3-5식에서부터 3-6식까지 이 3-5식에서 6식까지죠. 이렇게 어떠한 탄소 양이온에 그죠? 탄소 양이온에 새로운 알케인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지. H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완전 알킬화가 되는 그런 공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카보케타이온이 생기면은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돼 갖고 또다시 이성질화가 생기고 가재달린 것도 생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아마 유기학적으로 다 해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3-7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크래킹을 하는 경우죠. 탄소 사슬을 자르는 경우에도 어떻게 잘라지느냐? 그래서 자르는 사슬이 두 단계에서 저기 뭐야? 프로필렌 개념으로 자르느냐? 에틸렌 개념으로 자르느냐? 여기서는 뭐 탄소 개념이 어떻게 에틸렌 개념으로 자르느냐? 프로필렌 개념으로 자르느냐?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리화 반응을 일으키는 3-8과 11식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하고 구분을 해주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가 뭐예요? 이중결합이 있는 것이 OH에 가서 반응이 되면 이쪽에 이제 뭐가 카보케타이온 생기는 여러분들 이거 친전자성 무슨 반응이었어요? 치환 반응이네요. 그쵸? 하이드라이드 이온이 이쪽 옮겨가는 거니까 그런 식에 의해서 반응이 고리화가 되는 그쵸? 고리화가 되는 그런 반응을 한번 이 반응식을 책에 있는 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지금 여기 접촉 개질, 접촉 분해 반응에서 얻어지는 내용물들이 대개는 가지달린 탄화수소와 고리용 탄화수소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옥탄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여러분이 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메커니즘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이